처음에는 네, 일반 트럭이 들어오나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사실 어닝이 필요 없죠. 네, 어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어닝이니까. 네. 그죠? 밀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넣으시고 빼시면 되고. 이 레일 시스템이 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뭐 무대차라든가 네. 이런 푸드트럭이든가 고중량이 실리는 이거보다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거에 이미 한 십몇 년 검증이 된 거라서 기존의 캠핑카의 상식을 좀 바꾸는 차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너무 넓다. 진짜 이거는 네, 네. 그냥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차의 원룸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네, 바로 이 캠핑카입니다. 자, 실내 보십시오. 굉장히 넓죠? 네. 1톤 베이스인데 네, 실내가 이렇게 넓다는 거는 옆에가 확장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차량은 봉고3입니다. 네. 봉고3인데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확장은 손으로 밀면 들어갑니다. 네, 수동형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캠퍼밴 로드맨이라는 회사에서 요번에 제작한 모터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거를 보고서 네. 제가 수없이 많은 차들을 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한 푸드트럭 제작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푸드트럭들이 1톤에서 안에 냉장고 들어가고 튀김기 들어가고 뭐 철판 그리들 같은 것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거를 제가 이렇게 레일 방식으로 해서 주방을 확장하는 거를 그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캠핑카도 항상 부족한 공간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형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캠핑카 쪽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조금씩 계시죠. 비슷한 시장이고 네네. 또 레카차 만드시는 분들도 또 차박 네. 차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네, 자, 이 차 그러면 제가 외형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네네. 자, 앞에 차량은 베이스 봉고3입니다. 네, 봉고3입니다. 네, 봉고3. 여기는 뭐 이렇게 건드리신 네. 게 없죠? 이 차는 네, 건드린 거 없죠, 아예. 네, 봉고3 그냥 있는 차고요. 네네. 자, 위에 벙커가 네.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 벙커와 지붕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네네.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벙커는 지금 캐빈이랑 한 몸이에요. 네네. 자, 지금 요거 지금 은박지 요건 뭔가요? 그거는 아직 겉에 마감이 조금 덜 됐는데요. 네. 연결 통로에 이제 스텐으로 비세지 말라고 1차 해놨고요. 이제 단열재가 붙어있고 이제 겉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 요 차가 완성도 90% 차량이 돼서 네. 네, 여기는 추가로 이제 마감을. 네네. 근데 스텐으로 만들었다고요? 저 통로를? 네, 통로로 스텐으로 하고, 이제, 안쪽에는 이제 원목 마감이 되고요. 아하. 이제 겉에는 이제 고무 재질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운전석에서 이 캠핑 공간으로 이동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워크스루가 됩니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로 바로 갈 수가 있구나. 네네. 커튼만 걷으면. 네네. 이게 워크스루까지 되는. 네, 상태고요. 자, 요게 지금 그러면 요게 지금 차량 밑을 보면 캐빈을 다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봉고3에 뒤에 이제 그 트레일러를 떼버리고 네, 그러니까 적재한 차축만 네. 빼놓고요. 네.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뼈대 틀부터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려버리는 네, 올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도 수납 공간을 빈 공간은 다 집어넣고요. 그런 건 이제 주유구 캡 뭐 이런 방식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여기 수납 공간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놨고 네. 여기 스커트겠네요. 네, 스커트. 네, 스커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차량에 결착을 시킨 겁니다. 요 캐빈을 네네. 하부만 결착을 시킨 건가요? 하부 차축에서 네. 차트를 만든 다음에 네. 그 틀 위로 이제 기둥보가 같이 올라가면서 네, 설치가 되는 거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나요, 이 차가? 무게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FRP를 많이 써서 네네. 좀 무게도 가볍게 줄이고 하는데 네. 이거 FRP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네, FRP가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바디들 전부.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철 소재로 제작을 해서 네.
그 이 차량이 총 중량이 어떻게 나가요? 요 총 중량은 저희가 이제 그 캠핑카 중량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 넘어가진 않아요. 네네. 아. 그 구조 변경 가능한 범위의 중량이기 때문에. 네. 네. 튼튼하겠네요, 오히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따로 이렇게 연결되는 캐빈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좀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가면서 볼게요. 여기 1차 확장.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 쪽. 네, 출입구입니다. 네. 자, 요거는 전부 어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걸 닫으면 이제 일반 캠핑카의 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문이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사실 어닝이 필요 없죠. 네, 어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차는. 이게 네. 다 어닝이니까. 네. 그죠? 자, 그리고 요쪽에 가시면 여기 이제 2차 확장.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네. 자. 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닫을 때는 그냥 손으로 네. 밀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넣으시고 빼시면 되고 이렇게. 가볍네요? 무게는 돼 있지만 네. 저희 이 레일 시스템이 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뭐 무대차라든가 네. 이런 푸드트럭이든가 고중량이 실리는 이거보다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거에 이미 한 십몇 년 검증이 된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보기에는 가볍게 보이지만 고중량도 다 견디는 그런 레일 시스템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여기 뭐 수전이랑 네. 이렇게 서랍이 있는 이런 공간이라서 무게를 다 버티고 있고요. 네네. 여기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이 몇 명까지 올라가 무게를 버티나요, 이게? 지금 한 네다섯 명도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서 잠도 자고. 네, 요것도 침대도 이제 라지 킹 사이즈로 확장. 아, 그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충분히 네다섯 명까지 올라가도 이 무게를 버틴다는 거죠? 네네. 이런 확장은 사실 미국 트레일러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긴 네, 한데 네. 다 전동이거든요. 네네. 이건 전동도 아니고 수동이라 네. 또 쉽게 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얘기죠? 네, 고장은 안 납니다. 그렇죠, 수동이기 때문에. 네. 전동도 개발하시나요? 네, 전동도 개발이 돼 있고요. 네. 네. 하나 더 의문.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네. 비가 막 들이치거나 네. 이쪽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 안에 보시면 네. 여기와 여기의 사이에 네. 비가림막이 안에 다 내장이 다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위에 경첩 부분에서 네. 떨어지는 빗물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되고 이렇게 네. 타고 이렇게 떨어지죠. 아, 다 연구를 하신 거구나. 네. 한번 밀어보시면 여기도 좀 틈이 한번 잠깐 밀어보시죠. 네. 살짝만. 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틈 네. 없이 진행이 됐구나. 그거 당기면 이제 압착이 되고. 아, 네. 아, 빈틈이 없이. 예, 빈틈은 없습니다. 이런 게 원래 푸드 트럭에 많이 쓰였나요? 이런 기술이? 예, 푸드 트럭에는 대신 벽체가 없이 이제 바닥 틀하고 이제 요 정도 한 1m 정도의 벽을 세워서 네. 그 안에 이제 무거운 철판 그리들이나 튀김기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에 실리는 무게는 캠핑카의 무게보다 더 많이 실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닫는 것도 되게 쉽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자, 한번 닫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쪽부터 보여요. 네, 캠핑 끝났습니다. 네.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밀고. 네. 그래도. 밀고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닫고 출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계단도 다들 보면 캠핑카의 부속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렇게 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을 많이 한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네. 기존의 캠핑카의 상식을 좀 바꾸는 차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캠핑카에 들어가는 부품을 쓰지도 않았어요. 네, 네. 뭐 창문, 뭐 네. 이런 외부 온수기 네. 이런 것들은 캠핑카 네,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쓴 네. 거고 이런 뭐 뚜껑 같은 네네. 거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쓰고 그랬습니다. 여기 청수통 같은데요? 네, 청수가 몇 리터 들어갑니까? 85리터. 85리터. 네, 증설 가능하고요. 증설도 가능하고요. 네네. 85리터 기본입니다. 네네. 그리고 외부 방수 이제 이쪽에서 이제 거실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 외부 전력으로 받고 빼는 네. 거죠? 네, 외부 전력으로 이렇게 빼는. 돼 있고요.
손잡이로 당기면 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열어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네. 요게 이제 실내하고 외부에서도 이제 외부 공간을 이용하실 때에는 네. 외부 어닝에서도 불이 들어오게끔. 아. 네. 그렇게 다 잡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덮개가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어닝으로 펼쳐지는 네. 부분에 날개, 따로 날개. 예, 조명을 설치 안 하셔도 아. 저희가 방수 LED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네. 예, 야간에 사용하실 때도 전혀 어둡지 않고요. 자, 저 보시면 이 차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일반적인 1톤 모터홈들 네.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았습니다. 네네. 이거는 길이는 그냥 기존 차량의 그 길이 똑같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네. 봉고에 원래 봉고 3의 네. 길이 폭도 동일하고 폭도 동일한데 네.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벙커 쪽이죠? 네네. 열어봐주죠. 여기 수납인가요? 네. 아직 좀 마무리 마감은 덜 됐는데요. 아, 이렇게 릴렉스 체어도 일자로 다 들어가고 아, 수납 다 할 수 있게끔 네. 여기 뭐 창문 뚫고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진 않으실 거고요. 나중에 벙커 베드를 원하시는 분은 네. 벙커 사이즈도 높이 올라가고요. 기장도 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샘플카를 이렇게만 한 이유는 지금 캠핑카들이 주행을 할 때 큰 차들이나 이런 뭐 버스 그다음에 다리 위를 지나갈 때 바람을 많이 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 차는 기존의 트럭 사이즈의 외장이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무 주차 공간이나 주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행을 할 때에도 이제 바람, 횡풍 같은 거 타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벙커 사이즈는 확장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저는 수납 개념. 왜냐하면 밑에 침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벙커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넓다. 이거 진짜 이거는 네, 예. 그냥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차의 원룸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수납 공간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화장실인가요? 네. 여기는 아. 저희는 옷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아, 하수를요? 네. 예. 겨울에 동파나 버리기 아. 쉽게 이렇게 돼 있고 변기는 포타포티 네, 이동식 변기 나와 있고 네, 안에 간이 샤워실 네. 네, 샤워 이렇게 쓸 수 네. 있게끔 아까 75리터 들어간다 했나요? 85리터 아 85리터 네네. 총수 85리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워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써보셨어요 직접? 테스트 네, 하시죠? 다 테스트 아, 그 문제 없던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 있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도 그냥 원룸의 주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카 주방 같지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수전 네, 네 수전 이렇게 돼 있고 85리터의 물로 네 듣고 네, 수 있고 여기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까지. 자 대표님 그 이 차는 지금 캠핑카로 승인이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캠핑카 승인 가능합니다. 캠핑카로 승인이 네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수납장 네. 쭉 다 하나씩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은 저희가 창문형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네, 네. 이제 겨울에는 빼고 수납으로 쓰실 수 있고 아, 그래서 현재 자리는 이렇게 덮어놨고 네. 이제 이동식 저기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 예정입니다. 이런 가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네, 컬러 변경 가능하고요. 네. 저희는 전체를 일체형으로 짜지 않고 부분, 그러니까 붙박이장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좀 지겨우실 때 부분 리모델링이 다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창이 요거는 딱 보니 캠핑카 같습니다. 네, 일반 그냥 캠핑카 창입니다. 네, 내리면 맞아요. 방충망이고 네, 올리면 브라인드. 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문도 네. 일반 캠핑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주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요 길이 요 차에 이렇게 사이즈 나온다는 거는 네. 옆으로 확장 아니면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정을 여기 보시면 옷장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옷장. 네. 오, 옷장이 크네. 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냉장고. 아, 냉장고 이게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키친 냉장고. 예, 주방에서 네. 요리를 하실 때 아. 이렇게 빼놓고 해도 동선이 좁지 않고. 아, 이거 볼게요. 그리고 냉장고는 이제 추가로 네. 이제 리터 큰 냉장고가 여기 장착이 아, 가능합니다. 될 수 있고. 네. 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슬라이딩으로 네. 냉장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새 대망의 침실 겸 거실 겸 쇼파인데요. 네네. 자, 요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빼내면 네, 확장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비살처럼 돼서 일반 소파 베드처럼 네. 확장이 돼서 사이즈는 네. 라지킹 사이즈로 확장이 됩니다. 아, 침대가요? 네. 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마감이 안 돼서 아, 아직 100% 마감이 안 돼서 네네. 여기 이제 저희가 맞춰놓은 바퀴가 있는데 네. 그걸 아직 못해서 우선은 이걸로 이제 받치는데요. 네. 아. 이렇게 하셔서. 야, 이러면 성인 둘, 아이들 하나 껴도 3명이 잘 수 있는 사이즈 나오겠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캠핑 가면 네. 저희 초등학생 하나, 그 다음에 어른 둘 같이 여기서 자도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네. 이제 이렇게 눕기 위해서 뒤에 이제 등받이 쿠션을 만든 다음에 아. 또 요거를 확장을 해서 끼면 일로 4인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침대 이렇게 해놓고 다니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접지 않고? 어, 이게 네. 이제 확장을 할 때에는 아, 또 확장할 때는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온다 네.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고 바닥에서 성인이 누워서 자도 충분한 공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실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TV 모니터 네. 네, 하나씩 올라가 있고요. 네, 이런 아. 것도 이제 이렇게 리모컨 넣을 수 있게 아 수납으로 네 어. 창도 크게 하나 있어서 네. 답답하지 않게끔 네 그렇습니다. 돼요. 의외로 확장했는데 답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네. 않네요. 들어와 보니까 어 들어왔을 경우는 개방감은 네. 뭐 저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아 그리고 높이가 높진 네. 않습니다. 네 높이는 네. 조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 가능해요? 네 실내 내경 한 1900 네. 그다음에 2000까지 가까이 이게 어차피 지하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하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가죠. 네네. 이게 천정도 이게 자작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엠블럭이라는 루바를 아, 저희가 루바. 예 네. 스프러시 계열로 네. 했고요. 이제 판벽으로 나중에 시공이 됩니다. 판벽으로 여기 네. 맥스팬 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물은 70-85리터 네네 어, 들어가고요. 네. 하수는 밖에서 받는 방식이고요. 네, 밖에서 받는 방식. 자 배터리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본? 배터리는 이제 국내 브랜드 제품이고요. 인산철. 인산철 210A. 기본 210A. 예, 기본 210A. 네. 주행 충전기 60A. 60A. 그다음에 한전 충전기 40. 40. 그다음에 인버터 2kg. 포함상입니다. 네, 그렇게 기본이 돼 있고. 네네. 자 난방은요. 난방은 이제 무시동 히터. 네. 무시동 히터고요. 네. 바닥 난방은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고. 네. 무시동 히터는 기본이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캠퍼밴, 로드맨. 네. 네.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표님? 이렇게 만드는 데는 2,8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네, 부가세 별도입니다. 차량만 가지고 오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2,800만 원에 간다는 네네. 거죠. 포토도 됩니까? 포토, 봉고 다 되고요. 네. 저희는 원래 특수차를 만들고 푸드트럭 만드는 회사라서 어떠한 크기의 트럭도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마이티를 가져갔어요. 마이티도 가능하고 오돈도 가능합니다. 뭐 국내에 있는 트럭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야, 더 많은 분들이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차가 커지면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비례니까 기본 이렇게 봉고 3나 포터에 장착하는 이렇게 캠퍼밴을 만들게 되면 2,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차 중고차에 갖고 계신 분들 좋겠네요. 이거 가져가면 2,800에 만드니까 그렇죠. 저희가 새 차로 판매가를 적용을 안 한 이유는 네. 이 캠핑카들이 처음에 새 차여서 네. 이제 주행 거리보다는 보유 기간이 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차량 감가에 대한 손해 아. 그래서 신차를 원하시면 신차 갖고 계신 트럭이 있으면 트럭으로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제작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캠퍼밴 로드맨 네. 네,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자, 이제 가시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접는지, 마지막으로인지 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접는 거 보여주시죠. 네. 아, 침대는 정말 이거는 좋다. 넓어갖고. 가족끼리 자주 가세요? 네, 저는 가족끼리 자주 갑니다. 어. 원래 이 캠핑을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들게 되신 생각은 그냥 캠핑 하실 걸 좋아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가족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어 보자. 아.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이거 안 봤네요. 문. 아, 예. 이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자, 출입문이 아 이렇게. 네, 출입문이 평상시에는 아. 일반 캠핑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네, 들어가시고 아 그리고 이제 그쵸. 뭐 이거는 어디 캠핑카 다 동일하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놓기도 하고 닫고 네, 이렇게 놓기도 하고 아예 나는 시원하다. 네. 그럼 다 열어놓고 어, 나는 좀 편하게 그 개방감이 네. 있고 싶다라고 네. 그러시면 그냥 올려버려. 그냥 올리면 이렇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접어주시죠. 네네. 이렇게 닫고 요거 내리시고 출발하시면 간단합니다. 내리시죠. 아, 네. 지금 아직 요거 끈이 아직 안 달려서 그런데 그건 감안하고 네. 끈 달아주셔야죠 이제. 네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 보면 캠핑카 같기도 하고 네. 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캠퍼분들이 네. 처음에는 일반 트럭이 들어오나 보시고 펼쳐놓으면 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뭐 이런 캠핑카가 있냐고도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게 그래도 추락장도 아니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뛰어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뛰어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캠퍼가요. 벤 로드맨 경기도 김포에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